안녕하세요, 란입니다. 미니입니다. 오늘은 변산 국립공원에 쇳불 바위봉에 왔습니다. 뿔뿔. 쇳불 바위봉 가기 위해서 청림 마을에 왔습니다. 이 청림 마을 회관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등산로 입구를 찾기 위해 500m를 돌았습니다. 오늘 코스는 청림마을에서 시작해서 쇳불바위를 찍고, 그리고 지도에는 안 나와있지만 다시 청림마을로 돌아오는 길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원점 회귀할 건데, 그 길 없으면 어수대로 내려와서 걸어와도 돼. 출발. 여기가 청림 갈림길 쇳불바위. 500m 더 가서 1.2km가 되게 힘든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난이도 보통이라고? 이게 보통이면 이따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네 발 사족보에? 조금만 올라와도 와, 뷰가 대박입니다. 와, 이쪽은 어저께 갔던 내변산 방향. 분위기 왜 진짜 올라가는 분위기야? 멋있긴 진짜 멋있다.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제일 무서운데? 저기 있어, 나무. 일단 절벽. 저기가 쇳불바위봉인 것 같아. 와. 이 배경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사진 많이 찍고, 이제 유격. 줄도 있고, 난간도 있고. 이렇게 가서 저기까지 가야 돼요. 후달달. 지장봉 바위를 지나면 다시 이런 산길로 쭉 이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명당을 찾아냈을까요? 멋진 자리에는 조상님이 먼저 누워 계십니다. 얼마나 가팔랐으면 이 가파른 길이 쇳불바위봉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물 많이 안 드신다는 분, 혼자서 물 계속 드시고 있고요. 예상했던 사족보행길. 아, 더워. 어머나. 허허이, 이건 또 무슨 일이고. 힘들게 올라오니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와, 이건 또 어떻게 올라갈까요? 올라갈 걱정을 할 게 아니고 내려가네요. 엄청 가파르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또 올리겠죠. 변산의 밀당 고수네요. 가파르구나. 지금 이렇게 목책 난간이 있고, 이제는 데크 계단길. 이게 나. 그래, 여기 계단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저기까지 네 발로 올라갔을 거예요. 일단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시도도 못하는. 와, 계단 감사합니다. 계단이 네버엔딩입니다. 위에 쭉쭉 계단이에요. 와, 이거 지금 계단 없었으면은 어떻게 올라가요? 알지? 계단 중간에 의자 놓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니까? 정말 여기 경사 역대급입니다. 엉덩이 엄청 아픔. 오, 의자, 의자. 의자 나오면 쉬었다 가야지 뭐. 안 쉬면 속상해.
와, 근데 여기 경치가 저기 바다부터 해가지고 여기 변산에서 제일 높은 봉 우리 의상봉, 저기 부안호고요. 그리고 여기가 내변산. 이 내변산의 최고의 전망대 같네요. 샛불바위봉이. 내변산에서는 샛불바위봉이 되게 잘 보여서 서로의 최고의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저기만 올라가면 끝이라고 합니다. 아닌데? 힘들어 보이는데? 이 깎게 울고? 그래도 도착! 샛불바위봉 화난다. 불난다. 전망대를 가보겠습니다. 샛불바위를 지키는 수호신인가요? 와, 샛불바위 전망대에 미친 조망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샛불바위 서봉이라고 하고, 고래등 바위를 지나 요 뾰족한 봉우리를 샛불바위 동봉이라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구경 잘하고 네, 하산합니다. 하산하는 길이 지도에 없는 길이라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안 그럼 어수대로 내려가서 뭐 차도로 걸어가면 되고. 우리의 하산길을 찾아서 여기가 지도상으로는 성인봉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표식은 없네요. 삼각점 같은 것도 없어요. 청림마을 원점이기 하려고 했었는데 완전 길을 많이 와버렸어요. 샛불바위봉에서 다른 옆길로 내려가야 청림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데 저희 이미 성인봉까지 온 거. 어수대로 갈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 그래, 가자! 가자! 또! 샛불바위봉까지 힘들게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 능선길이라, 완만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길을 걷습니다. 이쯤이 비룡상천봉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뭐가 없습니다. 무덤이 참 많아요. 이래서 또 여기 조상님이 누워 계시는구나. 이제는 올라가는 길 없이 계속 이렇게 쭉 하산할 거예요. 바위들이 참 멋져요. 저기 멀리로는 새만금이라고 합니다. 어수대 0.9km. 와, 여기 또 하산길이 너무 예쁘네요. 어수대 가는 길도 쉬운 길은 아니야. 이건 뭐 이정표라고 지금 칠해놓은 거야? 어수대 500m. 샛불바위봉이 바위봉우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길도 내려가는 길도 쉽진 않아요. 둘 다 가파르죠? 엄청 가파르고 내려올 때 바위 너덜너덜 해가지고 이게 발목이 잘 돌아갈 바위야. 맞아. 그래서 운동화는 절대 안 되고 등산화를 신으시는 게 좋고. 맞아. 그리고 오다가 이제 보니까
샛불바위봉의 모든 조망이 다 모여있어. 그래서 굳이 어수대로 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궁금하거나 좀 산길을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수대에서 청림마을로 가는 거 괜찮은데, 샛불바위봉 그쪽에 모든 전망이 다 보여있고 볼거리는 거기 다 있어서 그냥 청림마을에서 샛불바위봉만 원점 회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저희 같이 어수대로 내려오면 인도길 3km 정도 걸어야 가야 합니다. 오, 다 왔다. 다 왔어? 오, 요 밑에. 어수대는 이런 연못이 있구나. 다 왔다. 어수대가 부안 대물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어요. 낮엔 더워. 봄이에요. 이제 이 털 비니도 쓸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에이? 에이? 그럼 우린 다음에 또 좋은 산에서 봬요. 안녕. 국토대장정이 따로 없습니다. 히치하이킹을 해도 차가 지나가야 히치하이킹을 하지. 차가 없어. 차가 안 지나가. 청림마을에 가는 길에 양옆으로 큰 벚꽃나무들이 쫙 서 있어요. 봄에 벚꽃 필 때는 여기 걸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변산바람꽃포로. 여기는 바람꽃 밭입니다. 꽃이 진짜 많아. 작고 귀여운 변산바람꽃.